막 가져갔어요. 그래서 제가 영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오곡바 일어나서 네 그래서 냉동실에다가 예 올려놓고 한가득을 얼린 거예요. 그거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. 그렇게 집에서 새닭도 이제 먹다 보니까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. 쌀이 떨어져서 이제 차이나타운까지 이제 집에서 한 30분 버스 타고 이제 가는데 짐이 무거우니까 이제 바퀴 달린 트렁크를 들고 트레이닝복 집에서 입다가 모자 쓰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. 근데 딱 내려서 이제 이거 바퀴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소리지?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갔어요.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극장 큰 게 있었는데 섹스앤더시티가 그때 개봉하는데 이제 시사회를 하고 있었나 봐요. 정말 연예인들이 배우분들이 그 영국 택시가 까맣게 되게 예쁘잖아요. 거기는 배우들이 되게 소탈하게 공항에서 택시 타고 와갖고 그 검은 택시에서 막 내리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막 클라우디 슈퍼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모델인데 정말 얼굴이 요만해가지고 정말 그만해. 오 너무 좋네. 진짜. 아니 정말 요만하다. 진짜요. 그래서 금발에다가 너무 마른 데다가 키도 엄청 크고 그 다니엘 크레이그 그분도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진부터 찍어야겠다 이제 막 이래가지고 핸드폰을 막 꺼내가지고 그분을 막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 경호원들이 흑인 경호원들이 이제 저를 막 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. 토트산데 한국에서 모르니까. 네 모르니까 정말 밀치기 시작하는 근데 저는 그분 사진을 너무 찍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그 틈을 삐죽거려서 막 사진을 막 찍으려고 좋은 각도에서 찍으려고 막 그랬는데 경호원이 계속 저한테 험상궂은 얼굴로 이제 비키라고 막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. 그렇죠. 한국 토트산데 내가 누군 줄 알고. 나도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그때 화가 나서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을 때려보다 내가 그럴 때가 아니지 해서 사진을 이제 찍었어요. 찍긴 찍었어요. 예, 결국은 사진을 그래도 찍었어요. 자존심에 안 찍은 게 아니고 찍었어요. 그래도 찍었어요. 네, 그게 자존심인 것 같아요. 안 찍으면 내가 손해인 것 같으니까. 왔을 때 제가 이제 친구한테 막 자랑을 한 거예요. 나 그 사람 봤다고 드디어 봤다 그 사람을 봤다.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친구들이 사진을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핸드폰이니까 너무 멀리서 찍어서 친구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. 아니 진짜 점처럼 찍혔군요. 뒷모습. 뒷모습. 거기다 뒷모습. 사인해주는 뒷모습. 네, 근데 저는 막 너무 멋있어서 정말 스투빨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?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는데 친구들은 그 사람인지 이승기 씨인지 뭐 누구인지 막 뭐. 그냥 저라고 해주세요. 못 알아. 멋있게. 아니 그러면 해외 스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정진 씨 같은 경우에도 촬영을 해외로 좀 가다 보면 해외 헐리우드 스타나 아니면 해외 유명한 스타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? 이제 주변에 제 미국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최근에 큰 파티가 없냐 그랬더니 배우들 파티는 없고 그게 있다는 거야.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어요. 애프터 파티 디너쇼가 있는데 갈 거냐 물어보는 거야.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거길 자기를 넣어주겠다는 거야. 그래? 갔죠. 긴장을 딱 하고 간 거야. 근데 레드카펫이랑 딱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옷은 또 턱시도 입고 갔거든요.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. 예상치 못했는데 일단 왜 찍지? 일단 찍는 거야. 유명한 애 많이 오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진은 어디도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요? 몰라서 찍긴 많이 찍었는데 그리고 상 그 당시 상 받았던 비욘세하고 근데 알리샤 키스하고 카니 웨스트 이런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. 실제로 보셨어요? 예. 네.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뭐 다 공짜예요.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공짜예요. 그게 신기하다. 얼마나 탑한데. 근데 뷔페 스타예요? 거기 있다가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뭐 샴페인도 먹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. 엄청 심심하죠. 좀 뻘쭘할 수 있죠. 그랬더니 백인 애들이 와서 말 걸더라고요. 쑥 와갖고. 제가 봤을 때 그 멤버 중에 붐이었던 것 같아. 야, 쟤네 뭔지 물어보고 와. 미국 붐이죠. 미국의 붐. 네. 미국의 붐. 야, 쟤네 왜 하는지 물어봐봐. 네. 와서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미 붐. 뉴그 이러면서 뉴그. 뉴그. 자기 무슨 스튜디오에 있고 자기 뭐 풀어주셨다 뭐 얘기하다가 도저히 완전 꺼다놓은 보리자루인 거예요, 여기서는. 할 수도 없고.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담배를 필 때였는데 밖에 나갔어요. 완전 야, 이거 완전 찬밥이고 흡연실로 좁아갖고 부딪혀갖고 거기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난 턱시도 입고 있는데. 아이고. 그쵸에서 제가 매니저랑 있는데 옆에 여자애가 담배를 피더라고요. 여자분이 담배를 문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데 얼굴 옆모습이 이쁘더라고요.